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요, 세상 소개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코미디계의 1인자, 원맨쇼의 1인자, 이름도 1인자입니다. 넘버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입니다. 손짓도 이렇게 넘버원까지 하시는 거죠. 예. 네. 이제 곧 8순이신데, 네. 요즘도 공연을 계속 하신다고요? 예, 그러면요.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어디서 부르면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세요? 예. 또, 그나마 또, 이 나이에 또 달려가지 않으면은, 또 뭔가가 좀 애롭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고민도 생길까봐 나는 그냥 또 일거리 또 찾아도 다니고 그렇게 네. 아주 무대에 예. 서시면 기운이 막 나세요? 그렇죠. 뭐 아직은 그렇습니다. 예. 예. 전국을 다니실 거고. 예, 그렇죠. 예. 체력적으로 괜찮으세요? 뭐 아직은 괜찮습니다. 예. 항상 그렇게 남에게 웃음을 주고 예. 또 그러자면 본인도 즐거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즐겁게 마음이, 일하시고. 마음이 즐거워 또 마음이 내 마음이 안 즐겁더라도 또 관객 앞에서는 또 즐거운 척 해야 되고 또 즐거워야만이 또 이제 관객도 이제 호흡이 맞아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장르 이제 한 벌써 한 지가 벌써 한. 반세기가 가까워지네요. 50년? 예.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선생님 따라서 한 흉내 한번 내보려고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저는. 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었었는데. 아니, 뭐, 하여튼 기관총 또또또또또부터 시작해서 예. 뭐, 백고동 뭐,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 총소리 같은 거는 이제 내가 그때 전쟁을 겪었으니까 예, 예. 일제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럼요. 이제 사이렌 소리 그때 폭격 소리 일제 시대 그저 일본의 원자 폭탄 그때 떨어질 때 그때부터 이제 10살 때니까 그때부터 겪은 그 뭐 이제 들어온 그 그때 시절을 갖다가 하나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이제 간직하게 해가지고 이제 예. 이제 하나의 뭐랄까 이제 써먹는 이제 그다지 이제 하나의 이제 재산이 되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자기가 들었던 소리라고 그래서 다 흉내내고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은 소리를 딱 들으면 다 그냥 나오세요? 똑같이? 예, 노력도 있었겠죠. 노력 없이는 되겠어요. 그러니까 해봐요. 그걸 네. 해보고서 이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는 이제 해보고서 하다 보면은 안 되면은 요즘에 뭐 이제 우리 군대에서 하는 식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되더라고요. 연습도 막 하시고. 예, 그러면요. 연습은 또 해야 되고. 그래도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글쎄요. 네. 노력 요한인지 몰라도 타고나는 건가 봐요. 나는 아마, 저물주로부터 너는 이걸 해 먹어라 하는 것이 타고났나 봐요. 어렸을 적에 이제 할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있는데 예. 내가 앞에서, 이제 막 아이가 어렸을 적에 막 떠들고 다녔나 봐요. 음흠. 그랬더니 저 녀석은 커서 뭐가 되려고 이제 아가리가 왜 저렇게 지냐. 이제 이북이니까 아가리가 왜 저렇게 지냐. 응? 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뭐가 타고났는지 아마 그런 게 뭐가 있었나 봐요. 예. 남들 앞에 나서서 예.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어려서부터 좋아하셨어요? 좋아했죠. 근데 그거, 뭐, 하나의 흥기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이제 우리 집에는 이제,
큰일 굿두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무당들 하는 이제 그 이제 흉내내는 이제 굿거리도 같이 따라하고 또 추궁이가 있었어요. 추궁 네, 일제 시대 네. 좀 잘 살았습니다. 이제 평안도 예. 부잣집 자식. 네, 네. 예. 이제 추궁기도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소리 평안도 이제 서도 미녀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6살, 5살 때 이제 그걸 갖다 제가 와서 마스터 해가지고 예, 예. 똑 치는 똑 이런데 똑 치는 돌멩이가 있는데 그에 올라 앉아서 이제 절망스럽게 이제 어린 놈이 소리 하다 보면 그때 일제시대 구멍 뚫어진 돈 동전을 집어 던지면서 야 이놈아 너는 커서 이놈아 뭐가 되려는지 군밤을 주면서 뭐가 되려는지 하면서 그건 제가 아이스케이크 사먹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이 뭔가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하신 건 언제부터인 겁니까? 본격적으로 코미디언이 되신 후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아, 난 이런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전쟁 이제 그다음에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6.25에 대한 얘기 이제 피난 내려오면서 이제 폭격 소리라든가 뭐 대동강 다리 끊는 소리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거의 하나의 이제 나의 이제 살아가는데 그거 이제 뭐 도움이 됐다 이러기보다도 겪은 이제 얘기가 이제 캐리어가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원맨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 신김에 해볼까요? 쌕쌕이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팍 그 기총 사격하고 폭격하는 소리 한번 예. 들려주시겠어요? 그 1월 달이죠. 1.45대니까. 1.45대. 예, 1.45대니까 예, 예. 그 능라도입니다. 능라도에 이제 물이 안 오르고 있는 이제 열탁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오는데 거기 이제 피난민들이 이제 몇만 명이 이제 대동강 다리가 끊어졌어요. 대동강 다리가 그 전에 평양에 와서 그런데 145대 이제 작전상 후퇴하면서 미군들이 대동강 다리를 이제 끊습니다. 예. 대동강 다리 끊어지면서 그 대동강 다리 그 난간이 이렇게 되는데 난간이를 예? 그 이제 살기 위한 난간을 넘으면서 이제 넘어오면서 우리는 이제 밑에서 이제 대동강 다리를 끊어진 그 밑에 능라도를 이제 빨가벗고 건너오는 사람 예. 그 위를 가는 사람 어머니 이제 손목을 잡고 이제 여기까지 저는 이제 언제 이제 16살 때 이렇게 일사니까 이제 바닥은 미끄럽고 이제 그 대동강 물을 이제 추운 겨울에 이제 얼음이 오르는 근데 이제 건너옵니다. 근데 손을 잡고 어머니 손을 잡고 오는데 야 손 잡으라. 미끄러지면 넘어지면 야 죽으나 사나 보자. 아버지가 이제 남쪽에 왔으니까 아버지 찾아 가자 자유를 찾아 가는 거다 가지고 허리 펴라. 나는 허리 펴서 어머니 나 죽 가서 펴라는데 코너머 쌕쌕이들이 오르면서 나타났는지 그죠? 예 예. 수탄 사람 죽었대요. 쌕쌕이 소리, 폭격 소리 부탁드리면 그 당시의 장면이 떠올라야 나오는군요. 그렇죠. 좀 그때는 뭐 옛날 얘기가 그냥 한꺼번에 쭉 나오시는데. 연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예, 나오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 뭐 이왕 내친 김에 몇 가지 소리 좀 제가 더 부탁드리면 해주실 수 있겠어요? 예, 무슨 소리 뭐 듣고 백고동 소리 이건 좀 쉬운가요? 백고동 소리도 여러 가지가 있죠. 큰 이제 함대가 있죠. 이제 연락선 이제 이렇게 이제 큰 배 소리. 예. 고깃배들은 퉁퉁퉁퉁퉁퉁퉁퉁퉁 배. 예, 퉁퉁퉁퉁퉁퉁퉁퉁 이제 여러 배 속에도 백고동 있고. 근데 거기는 또 갈매기가 따라가겠죠. 여자 갈매기가 있고 남자 갈매기.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만들어 수컷 갈매기가 소리가 더 커요? 크겠죠 이제 들어본 것도 아니고 그러려니 해가지고 또 하는 또 고치기도 있고 그렇죠. 개구리 소리요. 개구리 소리요. 네. 이제 봄이 오는군요. 네. 봄이면 이제 3월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또 한참 때는 또 이제 여자가 이제 개구리가 남자 가구리 찾아다니는 얘기들 돼요. 우구구구 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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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럴 때가 있고 그래요. 이런 건 또 좋아하더라고요. 저 남부원 선생님 혼자서 악단 하나를 다 꾸리시죠? 혼자서 입으로 왠갓 뭐 트럼펫 소리, 트럼본 소리, 뭐 북 소리 다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낙단 아니십니까, 노예, 혹시? 그 정도는 해내야 되겠죠. 목포에 눈물 같은 거 하려면. 퉁퉁. 돈 안 받고 다 해주기는 뭐하고 그냥 요 정도. 제가 저 네. 선생님 흉내 못 내는 소리 제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요? 금붕어 소리 해보세요. 그건 한문 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그거는 제가 연구하다 보니 그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네. 어디서 네. 인터뷰 기사를 봤어요. 네. 금붕어 소리 빼고는 다 한다 그러셨잖아요. 예, 붕어를 하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네. 못 하시는 것만. 아니에요. 그 물고기 우는 소리냐면 그 기네스북에 아마 오를 거예요. 네. 그, 아까 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38년도 평안도 출생이시고. 네. 일사후퇴 때 월남하셨고, 예. 뭐 그 전에 이제 아버님은 먼저 오셨다고 예. 제가 들었고, 예. 그리고 월남하셔서 원래부터 그렇게 연예인, 뭐 코미디언 이런 걸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요. 아버님은 이제 일찍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에 잘 살아보니까 해방되면서 이제 지주 자본가, 진일파, 민족 반역자 이 타이틀을 아버지가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남쪽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내려오셨고. 예, 이제 내려옵니다. 근데,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이제, 옛날에 잘 살았으니까, 이제, 작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둘째 부인? 예, 둘째 부인. 예, 예. 이게 얼마 전에 뭐, 세컨드 마더라냐, 뭐, 그런, 어제 작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어머니하고 나하고, 이제, 그 누님 두 분이 살았는데, 예, 이제, 어머니가 이제,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니까, 반동분자의 가족이다 해가지고 나는 이제 학교에 가면은 학교에서도 이제 선운단원들이 다니는데 선운단원이 될 수가 없죠. 비단원이죠. 네, 그러니까 네. 거기서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왕따를 당하니까 학교에도 가기 싫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이제 뭐 빗나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공산 치하의 지주 아들로서의 네. 핍박을 그럼, 받으셨다. 그러니까 네. 거기 이제 학교에는 진짜 이제 어렸을 때도 매력이 없고 이제 학교 간다 그러고 이렇게 개천에 개울에 나가가지고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점심 먹고 그냥 집에 가서 학교 갔다 왔다 그러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기가 이제 싫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 뭔가 이제 빗나간다 그럴까 이제 그런 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피난을 내려오셔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제 피난을 내려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경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 가족. 경찰관 가족은 이제 인천에 가서 배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피난 간다 해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피난사를 이제 550리 걸어서 부산사를 이제 피난사를 이제 예.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예, 국제시장에 난 우리 인천에서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제 배를 타게 되는 거죠. 예. 부산에 오셨을 때가 그러면 나이가 16이죠. 16. 또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학교가 무슨 학교입니까? 부산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어머니는, 이제 군밤 장사를 이제 국제시장에서 나가서 해야 되고, 예. 나는 이제 거기서 국제신문 장사, 그 내일 아침 국제신문 부산일보, 아이스케키, 석빙고 아이스케키, 아이스케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군부대 앞에를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제 미군부대 이제 오피스보이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피스보이로 이제 친구하고 같이 들어가서 오피스보이로 이제 가서 이제 사무실 청소하고 잔심부로 말은 잔심부로 급사죠 급사 그러면 급사 이제 예. 그 화장실 청소도 다 예.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하면서 하다가 이제 그때 영어 좀 배우셨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브로큰이죠. 이제 옛날에 해방되면서 맨 처음에 북한에서 영어를 이제 배웠는데 이제 중학교 때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일단 나중에는 이제 소련어를 배우다가 러시아어도 이제 배우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기본어를 이제 다 이제 배웠죠. 근데 이제 브로큰 글씨 뭐 할로 유 뭐 아이엠 마 보이 이런 걸 배웠으니까 아이엠 마 유 언더스탠 유 하우스 보이 오케이 하니까 그 미군이 왓 하니까 내 너희 집에 이 하우스 보이 이제 집에 신부름꾼으로 들어갈 수 없냐 이걸 갖다가 표현하는 거 I am a your house bo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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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하니까, what? 하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변두리서 왔나? 왜? 어떻게? 내 명언도 못 알아듣고 왜 그러는 거야? You know, understand? House, okay. 했더니,
이제 토마호로서 이제 내일 와서 이제 결정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텐트에 있는 이제 미군들과 이제 그 소대 대원들이 이제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우스보이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우스보이 제일 잡이 이제 제일 멋지는 이제 누구나 갖다 원하는 이제 양식을 먹는. 네, 그야말로 먹을 게 많으니까. 네, 먹을 게 많으니까 양식을 먹었죠. 그때는 이제 양식 먹는데 이제 부산의 동네 온천 이제 온천 이제 고등 동네 고등학교에 이제 미군 부대에 이제 취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뭐 미군들한테 귀염도 많이 받으셨어요. 귀염도 많이 받고 거기서도 막 공연하고 그러셨어요. 아, 공연이라기보다는 이제 재롱을 막 떨고 이제 그러고 노래 흉내도 내고 그러니까 그 이제 미군이고 흑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루이 암스트롱 흉내를 내면서 이런 거더라고. 뭐 그것도 뭐 잠깐이더라고 거기서 I see Julia Green 뭐 이제 자기가 이제 흉내를 내면 나도지 또 I see Julia Green. Red says to I see them blue for me. Oh yeah, good boy. 여기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long time ago, you know, you're a singer, you want to sing? 이제 이제 가수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이제 받았었죠. 거기서 이제 기업을 받다가 한 7, 8개월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날 데리러 온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해야죠. 예, 아버지가 이제 경찰관인데 이제 총을 메고 왔더라고요. 총을 메고. 근데 경찰이니까 지리산에서 이제 공비톱을 하시다가 이제 아들 하나 있는 거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날 데리러 와가지고 아버지 나 미국 사람하고 해서 나 미국 좀 갈래요 그랬더니 너 애아들이지 않느냐. 애아들인데 공부를 해야지 미국은 가서 뭐하냐. 내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 생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 미국에 따라가셨으면 잔이훈 씨 같은 코미디언이. 잔이훈이 그렇죠. 되실 수도 있겠는데. 잔이훈보다 더 잘 됐을는지도 모르죠. 그러고서 아버님 손에 이끌려 학교는 가셨는데 학교를 가긴 갔지만 공부는 안 하셨다고요. 그때 공부가 되겠어요. 글쎄. 아무랬던 시절에 그야말로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연을 묵었죠.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내려왔으니까 여기 와서 이제 그대로 따라가니까 또 수준도 그렇고 거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제 또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인연을 늦게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나이 아래다 보니까 이제 어린 애들이 이제 전부 이제 뭐라는가 이제 그때는 공부자 라는 학생이 왕이 아닙니다. 주목자죠. 어느 학교에서 누가 이거였더라 하는 게 이제 그때는 행세. 주목도 좀 쓰셨다고. 그죠?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안 쓰면은 학교에서 바보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